달빛촌 모교장. 어, 시장이네? 달빛촌 모교장터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보영 씨를 꼭 소개해야 되거든요. 보영이 속을 주거든요. 우로지 생태공원에 왔습니다. 일단은 정말 예뻐요. 한번 주변 둘러보시면 생태공원에 지금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엄청 예쁘네요, 이거. 한번 아, 이게 운전할 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지금 괜찮아요? 어울려요. 확실히 어울리는 거 맞아요?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영천시에서 하는 유튜브도 구독하셨어요? 아니요. 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은혜로운 섬이고요. 오월도라는 복숭인데 아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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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합니다. 네. 생과일을 씨발라내고 접을 쫙 짜갖고 바로 진공 포장해갖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거다. 노력하셨나요?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목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 농사 지어서 말리고 또 물을 따려 먹으면 변비가 싹 없어지는 게 형은 라면 끓일 때 딱 라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맛있겠다. 하나 둘 진짜 블루베리가 들어간 이게 색깔이 진하네요. 블루베리가 더 들어갈 때도 있어요. 느낌이 내 느낌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 좋겠네요. 별별 영천이라는 곳이 나왔는데 네네. 인증 노지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당도가 높은 편이에요. 훨씬 더 영양적인 성분도 높고요. 네. 드셔보신 분들은 계속 저희 들고 주문해서 드시고 계세요. 참기름인가요? 아니요. 가료에 구독을 해주시면 홍보를 해드릴 거예요. 콜? 딜? 콜. 어, 구독 감사합니다. 하나 이거는 매실 발효액이고요. 와송하고 새비름. 와송은 뭐고 새비름은 뭐예요? 그 오래된 기와 어. 지붕 위에서 네. 나는 거예요. 귀한 거 있습니다. 제가 됐었어요. 와, 아니 적당하게 달면서 새콤한 맛까지 있어서 이거 진짜 집에서 만든 거 맞네요. 네, 맞아요. 아니 여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맞네요. 네. 카운팅 들어갑니다. 이번에 신제품 수제새우포라고도 있고요. 직접 제조해서 만든 거고요. 새우 좋아. 네. 목요장터 쫙 돌아보다가 약간 입이 심심한 것 같다 하시면 네. 푸른 건어물에 오셔가지고 건어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먹는 건 아니죠? 먹어요? 한 잡 사보실래요? 지금 코로나 밝아가지고 폐가 안 좋은 사람들 네. 정말 좋고요. 간지침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났어요. 담백하고 고소한데 예. 저... 아 맞아요. 네, 그런 맛이에요. 선녀한테 선녀시우라 예쁜 시우리 잘 있어. 저는 광고 찍었다는데 할머니는 자랑 많이 하고 우리 시우리 사랑해. 그리고 우리 시우 한 소리.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현선 신문대 자락에 있는 자양 전통장입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이 제일 멋쟁이세요? 아, 제일 예쁘세요? 저는 여기 장터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입니다. 어이, 왜? 그쪽 왜? 저 왜 여기까지 왔어? 더우네요. 뭐가 뭐가 더우네요. 그래서 여기에 네, 아, 유튜브 휴대폰이 이거 별명천 반뱅할까요? 아, 아니요 가지세요. 이분의 아, 아니 아들이 23살인데 여기서? 우리 목요장터는 매주 목요일 10월 말까지 가장 더운 시기에 2주 정도 쉬는 거 빼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네. 저희 장터는 열리고요. 일단 모든 농가가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한 농산물 가져오거나 가공한 거기 때문에 믿고 사셔도 되고요. 그쵸.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 우리 농산물 전 적극 추천하고요. 신토부리 신선 농산물은 계속 바뀌어요. 지금이 제철이구나 알 수 있을 그런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곳이군요. 감사합니다. 영천 트렌드를 목요일은 꼭 이 목요일에 오셔가지고 그렇죠. 영천 농산물 쓰러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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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기 왜 온 거야? 우리 구역인데? 근데 왜 저 따라오세요? 아까 시청에서도 막 한 명 이렇게 여기 이제 목요장터가 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뽑아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 돼! 카운팅 기계를 아니 근데 모르시잖아요. 제가 한 건 제가 알잖아요. 너 다 이거 쇼 같아. 내가 바꾸면 아싸 이러는 거야. 응. 이거 일부러 맞아요. 저 일부러예요. 아니요. 맞아요. 저 진짜 첫 번째 게임은 참참참입니다. 파이팅. 아, 파이팅 할 수 있다. 참참참 이래. 아니 뭐 준비됐어. 준비됐어. 지금 이거 동정심 유발인가요? 참참참 1대0 참참참 그렇지. 참참참 어! 참참참 오케이. 2대2 아 근데 여기 금연교육이에요.
우리 모두 노담 참참참 빨리 하세요. 참참참 오케이. 게임 스코어 1대 0. 하나 둘 셋 넷. 영천에 가면 생태공원도 있고, 영천에 가면 생태공원도 있고, 영천시청도 있고, 영천에 가면 영... 어? 잠깐만. 아! 게임 스코어 1대 2입니다. 네, 영천시 타수기. 영천시 아, 너 고마워, 복숭아야. 예? 자, 고객님 결정해주세요. 저도 몇 시면 돼요? 다 몇 시면 되겠지? 그 일해야지, 사람이. 살면 70 이상은 해야지. 아침은 튀기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꿀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와, 노래 영장! 노래 자랑! 노래 다시 불러야 돼. 아, 자, 주세요. 일단 갈게. 저보세요. 저보세요. 자, 가자! 우리 모형이 많이 모았네! 야, 이 상위꾼들! 우리 모형이, 우리 모형이 많이 모았어. 무려 41개를 모았어요. 우리 모형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아, 나 보기 무서워요. 13명이 말이 돼요? 작전이 성공해버렸습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저 근데 두 번째 지는 거 너무 티났어요? 아, 생태... 이거 준 거예요? 그럼요. 다 작전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소를 이제 뽑아주세요. 영천여고? 다 해! 다 해요! 다 해요!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어때요? 보자, 하십니까?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너무 근데 유리한 쪽으로 있는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 아니, 아직 안 했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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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환영합니다. 아니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소개 안 할 거예요? 아 인사도 안 할 거예요? 지금 끝난 거예요? 요즘 관심사는? 없어요? 그냥 이 게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위바위보! 아니 알았어! 뭐야 이게? 구독 눌러주시면 돼요. 구독! 구독을 눌려라.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몇 명이네요? 마음 아픈 질문 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돼? 좋다. 아, 귀여운 뽀짝. 아, 어지러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천 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역전을 해야 되는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와, 처음으로 나왔다. 핸드폰 꺼내봐요. 네. 일로 오세요. 맛있게 먹어요. 구독. 하나, 둘, 셋, 넷, 다섯. 봤는데 왜 가요? 친구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지 마. 네, 핸드폰 어딨어, 핸드폰. 핸드폰. 네, 저 구독했어요. 이별 영차. 아, 감사해요. 네, 구독. 구독. 이거 맞아요. 세 명. 하나, 둘, 셋, 넷. 줄게, 아, 이거 줄게. 아, 언니 몇 살처럼 보여? 조용하네. 여기 영천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 애들아, 우리 만명 가자! 가자! 줄 서, 줄 서. 어, 구독 보여주고. 어, 누나 기상캐스터야. 같이 사진 찍어줄게, 애들아. 하나, 둘, 셋. 와! 아, 잘 가요. 아, 왜 이렇게 무거워? 와.
별별 영전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해주시고요. 형이 구독했고요. 어떤 과목이 제일 자신 있어요? 영어. 하이. 어, 오케이. 잘하네요. 오! 우와! 우와! 반갑습니다.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옷가게. 옷가게? 인생 네커. 대구까지 인생 네커 찍으러 영천에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앞에 봐요. 우리 찍읍시다. 인생 네커. 하나, 둘, 셋. 가위, 가위, 보. 우와!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오! 가위, 가위, 보. 고맙습니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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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가위 가위 영천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바라는 점이 있나요? 좀 맛있고 달달한 디저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났어요?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누가 먼저 좋다고 표현했어요? 오빠구나! 고백을 받았다. 애교가 아 애교를 보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가이드에 게임 한 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시험을 힘들고 수고 많았고 아이들 모습 그대로 좋은 고추을 많이 사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항상 아이들 걱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혹시 선생님은 별별 영천의 구독자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구독을 한번 해주시면 교무실에 두고 왔어요. 아, 교무실에 두고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뒤에 아시는 학생인가요? 얘들아, 아니요. 하은이 하진이 안녕.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하은이 하진이의 초콜릿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영천역 1학년 하진이. 아, 제가 하은인데. 상동입니다.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 빨리 꺼내, 빨리 꺼내, 빨리 꺼내. 고마워요, 친구. 고마워요, 친구. 인증. 영천고 자랑, 나 진짜 기깔나게 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천고등학교 정교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천고등학교는 이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아, 교과서 읽었어요, 방금? 아니요, 아니요. 아. 과학 중점 학교라고. 이 과학 분야로 더 넓은 견해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 경험하고 다른 대학교로 가기도 좋게끔 이렇게 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천고등학교 태권도부는 언제 생겼어요? 뭐 유명해요? 태권도 유명했었어요. 태권도의 빛나는 색색들 아닌가요? 네. 자신감 있게. 어, 영천고 비주얼? 뭐 그런 느낌이죠. 약간 이광수 씨 닮았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모델 포즈? 아, 모델... 가능? 하나, 둘, 셋. 찰카! 찰카!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이거를 다섯 번을 넘겨야지 집에 보내줄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어? 어, 아니 방금 다섯 번 했네. 딱 다섯 번 했네. 네. 우리 별별 영천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영천 진짜 아름다운 도시이고 뭐 혜택도 되게 많고 이제 평화롭고 이제 조용한 도시입니다. 네. 많이 많이 네. 놀러 와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 별별 영천 영천고등학교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 어떠셨나요? 아, 어땠냐고요? 쭈니님 덕분에 끝까지 피투하면서 열일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지만 사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바꾸고 싶어 했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 직접 바꾼 건데 자, 이게 맞아요. 뭐 하는 거죠? 공개하나요? 드디어 이제 서로 아. 혹시 바꿀래요? 아, 이번엔 안 속죠. 오케이. 별들의 전쟁 진짜 별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목욕 7, 합준 8입니다. 오. 아, 설마. 아, 그러니까. 목욕 67, 오! 합준 48. 와! 진짜? 결국 승자는 나다. 뭐 했어요? 아니, 아니 제가 먹고 싶어요. 뭐 했어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기대돼, 기대돼. 이거예요? 아, 어떡해. 감촉 좋아, 감촉 좋아요. 예산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영천시청이 좀 후한다니까요. 진짜, 진짜, 진짜. 아,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 음악? 음악이 있어. 아이, 방금 욕한 것 같은데? 장난이고요? 괜히 예쁜 걸 입고 있어요. 또 있어요. 캠핑 캠핑 출연. 와.
감사해요. 영상 신선물이. 아 공주님 이거 누구랑 가실 거예요? 네. 공주님. 진짜 부럽다. 공기 좋고 산 좋고 자연 너무나도 예쁜 우리 영천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이랑 그리고 또 10만 원까지 영천 사랑 카드 아주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근데 진정한 별을 위해서라면 깜깜한 밤하늘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밤하늘이 됐지 않나 싶고요. 네, 저는 그럼 기꺼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됐습니다. 중간에 게임만 아니었어도 힐링하고 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시간 잘 보냈고요. 여러분도 별별 영천 오늘 구독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한대 시원하게 때려주셨어.